벌칙입니다. 175페이지 행정벌 역시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맨 위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죠? 평균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행정질서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는데 176페이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이 있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이란 우리 형법 총칙에 형벌의 종류를 아홉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진역하고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진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부르고 질서벌도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가산금, 과징금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 그러면 행정형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하입니다.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전부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부 징역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하는 거지 둘 다 병과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질서벌은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76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터 내드린 거에는 보면 프린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21번에 있죠. 21번 암기 프린터 21번에 있습니다. 이 프린터 두 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개가 있고 양가로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프린터 22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업자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청약 통장,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 딱지, 물딱지, 이런 것들이 분양 관련 증서고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앞에 검증해서 했죠.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행정처분하고 이 행정벌을 합해서 네 문제는 나와요. 그럼 만약에 행정처분이 세 문제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세 문제 나오고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네 문제 나온다고요. 행정처분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제가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2번이 우리 교과서는 176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는데 유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유사명칭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번에 유사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동그라미 3번 아라비아 숫자 2, 동그라미 4번에 아라비아 숫자 2, 이중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대여, 1번에 양도대여가 있고요. 1번 양도대여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양도대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이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쓰면 안 되고,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가, 공승배 변호사가 쓰는 것도 안 된다.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죠. 그래서 공승배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포기하고 그냥 아예 중개법인을 만들어버렸어요. 대표자를 법률에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산 지사까지 만들었더라고. 부산에도 트러스트 부산 해가지고 대표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모집하면 되잖아요. 대표 뽑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개법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부동산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요. 트러스트 부동산,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말을 쓸 수 없다.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사무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등록증 양도대여하는 경우,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양수대여,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요? 똑같다고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그 다음에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했다고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고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박스 안에 1, 2, 3, 4, 5, 6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몇 개인가? 몇 개요? 답은? 몇 개냐고요? 반드시 취소인데 절취, 절대적 취소에 해당돼. 조금 전에 시간에 절대적 취소, 해부, 결의, 소양 없이 했거든요. 8가지. 거기에도 해당되고 또한 3년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둘 다 해당되는 건 답은? 한 개죠, 한 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절대적 취소예요. 무등록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 안 돼 있는 사람을 등록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무등록이잖아요, 무등록. 무등록은 등록 취소할 게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등록을 취소한다는 거는 적법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을 취소하는 거죠. 이거는 금지행위는 임의적 취소했잖아요. 금지행위는 임의적 취소. 이 금지행위 이거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에 3천만 원은 반드시 취소고 1년에 1천만 원은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좀 전 시간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였어요.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입니다.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광이 뭐냐면 광고. 무등록업자가, 무등록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에 1,000만 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이 매무수거 관직상투익의 금지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지행위 할 때 금지행위가 세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이거 자꾸 하다 보면 머릿글자 남기가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시험 보면서 또 틀리보고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꼭 응시해 보셔야 되겠죠. 점수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다시 그러면 176, 177페이지까지 봤고요. 거기에 177페이지 밑에 보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것은 28회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됐죠. 암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1년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문제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하면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이중등록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1,000만 원 맞고요.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에 3,00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만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제가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편의상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도 3년 징역도 선고하고 벌금도 하고 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편의상 제가 3년에 3,000만 원 하지만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하는 거는 병과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 시간 관계상 3년에 3,000만 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너무 길기 때문에 3년에 3,000만 원 하더라도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177페이지 그 3번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문제 위에 양벌 규정. 177페이지. 이거 앞에서 고용인 할 때, 물론 했습니다. 고용인 할 때.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벌한다.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만 벌합니다. 직원은 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원, 고용인이 잘못했을 때 그 고용인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형벌이 뭐냐면 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그 밑줄 치시고요. 벌금형 밑줄. 자, 그러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있다 없다? 직원 잘못으로 절대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고요.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도 갈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 못하겠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고 직원이. 그래서 벌금만 받습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고용인, 즉 직원, 다른 말로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이 되겠죠. 이 고용인의 잘못으로 고용인, 즉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1,000만 원 벌금을 선고한다. X라고요.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거니까 해당 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이하.
그래서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절대로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 사장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부터 먼저 볼까요? 동그라미 3번 맨 뒤에 보면 법 제5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개업공인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는다 해서 이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민사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했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과실 책임. 이게 양벌 규정이고요. 다만 그 판례에 의하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 법제 10조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아도 3년간 사장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300만 원 이상 받아도. 왜냐하면 판례가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지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179페이지 맨 위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암기 프린트는 23번 있죠? 23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우리 179페이지는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80페이지를 보면 구체적 기준이 그 오른쪽에 반가로 1번은 400만 원인데 반가로 2번에 반가로 다번에 보니까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그게 반가로 3번은 보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반상태 기간이 1개월 이내면 20만 원, 위반상태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수교육 최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4번 200만 원, 그 다음에 반가로 8번 200만 원,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300만 원, 나머지 4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8회 시험에도 봤잖아요. 이게 구체적 기준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500, 400, 300, 200, 100. 그래서 무공구부터, 우리 프린터는 무공구부터 되어 있습니다. 확, 개, 운, 해, 공, 명, 령, 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 500만원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 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단순히 암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재형법정주의, 아마 인터넷에서 치고면 재형법정주의라고 하죠. 이걸 재형법정주의.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처벌하지 이건 유추해석을 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잖아요. 법조문 있는 대로만 처벌할 수 있죠.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이기 때문에 판례법입니다. 영국은 그건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딱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하지 1,000만 원 이하인데 1,100만 원 선고할 수는 없죠. 재형 법정주의입니다. 법은 딱 죄는 법에 있는 대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강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암기하고 나면 오히려 쉬워요. 해임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임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르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400,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 200만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이잖아요. 최대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위반기간이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이가 되려 100만원 이하이가 되도 181페이지를 보면 3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20만원짜리 딱 하나 있죠. 다 30만원, 50만원인데 반가로 5분은 20만원이죠. 100만원 이하이가 되려 우리 프린터는 26번, 암기 26번에는 이제 무거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이가 되려 명칭 광반납, 명칭 광반납 보이게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게 구체적 기준 가장 무거운 게 50만원이 4개, 30만원이 4개, 20만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에. 왜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냐면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그 암기 프린터 56번에 3번, 4번, 5번, 6번 앞에서 했던 업무정지, 자격정지 500만원 가태료, 100만원 이하이 가태료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원이면 400만원에 2분의 1을 늘리거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빼줄 수 있다. 늘리면 600, 줄이면 200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 500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럼 500만원과 200만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공무원이. 판사들도 장량감형이라는 게 있어요. 장량감형. 판사들이 양형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자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판사도 2분의 1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주면 그냥 공무원 마음대로 500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500은 부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주고 구체적 기준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이 자기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칭이 뭐냐면 50만원짜리가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우리 흔히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 그 다음에 전화번호, 성명, 소재지 이걸 기재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원입니다. 왠지 우리 느낌은 자격증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만원,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오늘 이거 7일 이내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은 30만원, 등록증은 50만원이라고요. 구체적 기준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 개시의무위반은 30만원, 3월 초과 무단휴업은 20만원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광반납 보이게휴 이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위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누구냐가 시험에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는 이거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그 다음에 개운 해공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거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니까. 교육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요.
100만원 이하이가 태료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의사가 시도의사한테 반납하니까 시도의사가 부과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그게 180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100만원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암기해야 된다고. 100만원 과태료인지 500만원 과태료인지 1년 이하의 징역인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지. 자, 여기까지가 법령인데 약 28문제가 법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 183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다섯 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28회 때. 18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배경인데 또 도입 배경이 처음 법이 생긴 것부터 보면은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 도입되면서 옛날에는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중개업법이었었는데 이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6년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명 법 이름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작년 1월 달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가지가 통폐합돼 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종전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공법에서 두 문제 출제됐었고요. 외국인 토지법이 우리 중개실무에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두 문제 나왔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은 합해서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284페이지 목적은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용어 정의가 중요한데 목적은 보면 그냥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184페이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라고 했죠? 국어사전에 나오는 통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항상 그 법에서만 쓰는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1번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말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잖아요. 그럼 토지 건축물만 신고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기는 하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이나 또는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185페이지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 뜻이에요. 매수인 매도인을 말한다 이 말은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 아니다. 이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외국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 등이라고 한다. 전부 다 우리 2분의 1을 색칠을 해놨는데요. 2분의 1.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인데 56번 프린트 내드린 거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2분의 1이라는 게 있죠? 2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있네. 동그라미 7번 56번에 동그라미 7번 찾았어요? 찾아서 밑줄 지나시기 바랍니다. 56번에 동그라미 7번. 그래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구성원, 자본금, 의결권 전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상. 딱 절반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거죠? 2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 정부, 국제기구 이런 것들이 전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18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및 시기입니다. 자, 신고 대상물을 보면은 186페이지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예, 부동산이라는 좀 전에 토지 건축물만 부동산이었죠. 매매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증여계약 신고하지 않고요. 토지 건축물만 신고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즉 최초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최초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7개 법률에 따른. 그래서 7개 법률 암기할 필요 없고요. 주택법이 있고요. 거기에 디귿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 주택법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어떻게 돼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실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30호, 30세대, 30실 이상을 최초 공급받는 계약, 즉 처음 분양 계약을 했을 때, 처음 분양 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 지금 7개 법률 박산에 건축법은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동네 말로 빌라 뭐 이런 거 또는 연립, 다세대 이런 거는 분양 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거기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기억에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내놔 똑같이 위에 박스하고 다시 말하면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미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빈집부터 밑줄 치세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올해 1월부터 신설됩니다. 빈집.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이게 투기과일지구안에서는 지금 전매가 안 되죠. 재건축 조합은 입주권 안 되는데 다만 이번 1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1가구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되죠. 이번 1월달부터 바뀐 게 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특히 작년에 신설된 게 최초로 공급받았을 때 분양받았을 때 신고해야 된다는 게 신설됐어요.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분양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양가로 2번 신고 시기 및 장소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37번 암기 프린트 37번에 있습니다. 3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신고관청이라고 했죠? 신고관청. 허가관청, 등록관청, 소관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관청이라는 말도 나오죠?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이 신고관청이나 허가관청, 등록관청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장은 신고관청이 아니고 고양시 일산서구면 일산서구청장이 신고관청이라고요. 만약에 중개사무소가 파주에 있고 사무소는 파주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산 서구에 있는 아파트 중개를 했다면 등록관청은 파주시장, 신고관청은 서구청장이죠. 그럼 서구청에다가 신고해야 된다고요.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를.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거래당사자 신고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 거래당사자 신고 의무. 앞에서 거래당사자의 용어정의가 매수인, 매도인이었죠? 임대인, 임차인은 아니었습니다. 매매만 신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은 매수인, 매도인 둘 다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은 한 명이 하면 됩니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된다. 두 사람에게 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등 즉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니은 박스 밑에 보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독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었죠. 동그라미 2번 거래당사자 신고 절차입니다.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했죠.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맨 밑에 동그라미 위원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 했죠? 일방이 한 명이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8페이지 거래당사 등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은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D급 동그라미 A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B번 이렇게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수와 계약서 사본 제출, 사유수 계약서 사본 밑줄 치시고요. 우리 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은 다 색칠을 다른 걸로 해놨잖아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유수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단독 신고는 사회수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문서로 되는가 안 되는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앞에서 휴업 폐업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신고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가 드립니다.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신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 한 명만 거부했다면 한 명만 처벌받습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동그란 리얼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험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이 경우 신고하러 가는 대리인 신분증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무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자필 서명,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된다. 단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협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입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인증방법, 즉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된다. 신분증 대신에. 비번의 단독 신고나 신고 대행,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이 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거래 신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